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리츠 화재 암만 해도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각 보험사마다 암보험 당연히 다 있겠죠. 그런데 메리츠 화재의 암보험은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단은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유병자가 아니고 표준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메리츠 하면 보상이 안 좋다? 또 하나는 보험료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대표적인 알파 플러스나 어린이 보험, 당연히 보험료 자체가 매우 비싸요. 그런데 암만 해도 암보험은 보험료 자체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타사와 경쟁을 해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메리츠 기준으로 암만 암보험인데요. 암진단 그 1000만 원일 때, 그 유사암 1000만 원일 때 옆에 보시면 S사, D사, H사, 그 K사와 비교해도 보험료가 물론 제일 저렴하진 않지만 제일 높지도 않고 무난하게 보험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한 건데 일단은 알파 플러스나 통합보험에서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암보험은 솔직히 비추천하고요. 암만 해도 암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암보험을 통합보험이 아닌 암만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요. 암만 암보험은 완벽한 암보험의 담보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비갱신형, 표준형, 그리고 간편신사형 네 가지 타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에 대한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뭐 재진다함은 물론이고요. 유사암, 암 가사도우미, 그리고 암 간병자금, 그리고 암 통험자금, 그리고 표정암 모든 게 이 암만 암보험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장점은 예전에 흥구화제죠. 흥구화제는 무할증플랜이라고 해서 암보험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뭐 여러가지 고지혈이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 여러가지 고질에도 표준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됐어요. 근데 타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할증, 보험률 높게 이제 구성을 해서 가입이 됐는데요. 이 암만 해도 암보험은 인수 편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천식이나 고혈압이나 뇌질환이나 뭐 고지혈증이나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나 신장질환 이 모두가 다 표준체로서 고지만 해도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암에 대한 기왕여자들은 솔직히 할증으로 붙어서 이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암 기왕여자 아니면 고혈압, 고지혈, 뭐 뇌혈관 아니면은 천식, 신장질환 이런 부분은 암보험이랑 암 진단이랑 솔직히 밀접한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왔다시피 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질환, 할증 없이, 부담보 없이, 서류 없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2010년에 10월에 뇌경색증으로 일단은 입원 치료 후 암보험이 표준체로 가입한 사례를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고질이 이렇게 했어요.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완치가 됐고 입원 당시 고지혈증과 그리고 뭐 먹기 권했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약을 처방받았다 이렇게 해서 고질했는데요. 인수가 됐던 사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하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암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을 해야 특히 고혈압과 똑같거든요. 고지혈증과 약을 복용해야 치료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인수를 해주고요. 약을 중단하면 거의 모든 보험사가 고혈압이든 당뇨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든 한직증이든 거의 인수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메리츠 화재 암보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중단해도 그러니까 이게 좋아져서 약을 중단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약을 중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모든 보험사가 거절을 하는데요. 이 메리츠 화재 암보험은 표준체로 부담보 없이 승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매우 좋죠. 할증도 아니고 유병자도 아니고 일반 표준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고지사항 설명드릴게요. 진단 시기는요, 2020년 8월달이고요. 치료 내용은 약물, 예, 치료는 복용을 중단했어요. 복용 시기는 예, 2020년 8월까지 했고요. 6개월 이내에 갑상선 검사를 시행했고요. 검사 결과는 이제 정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고지만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암만 해도 암보험은 알짜배기 매치 암 연기 조건이 없는 실속이에요. 요즘에 모든 보험사가 생명이든 손해보험이든 기본계약이든 상해사망이든 뭐 중환자시든 어떤 특정 의무계약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암보험
이제 연기 조건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진단금도 갑상선 암진단금 2천만 원, 가사 도우미 30배 지원도 되고요. 그리고 표적 상한도 여기 보시면 7천원 나와 있는데 지금 8천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H사나 K사나 D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비도 1천만 원, 그리고 가사 도우미도 보장이 불가되고요. 최대 보장은 표적 상한도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입 후 1년 이후는 100%인데 메리츠가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는 50%고 2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도 메리츠 화재에 솔직히 보상가랑 그리고 뭐 수수비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번만큼 이제 암만 해도 암보험은 표준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승인 또한 아주 쉽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암보험료도 알파 플러스나 통합보험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비추천하지만 이 암만 해도 암보험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연기 없는 착한 암플랜이에요. 암진단금 3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그리고 표적하나 8천만원까지, 그리고 암 진단 가사 도우미도 90회에 이제 495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유사암 또한 30회에 165만원까지, 그리고 계속받는 항암 치료비도 이제 10만원으로 연간 1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모아서 50세 1급 기준으로 남성분은 52,700원에 가입이 되고요. 여성분은 48,400원에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짧고 굵게 팩트 있는 부분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메리츠 화재, 암만 해도 암보험은 아무래도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솔직히 메리츠 까도 마땅해요. 보상 지급력이나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메리츠 암만 해도 암보험은 보험료 저렴하면서 또 이제 아주 부드럽게 승인도 되기 때문에 유병자가 아닌 표준체로 뭐 여러 가지 기왕용자 분들이 아무래도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